왕원 역할을 맡은 임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연예계라는 곳에서 제가 대체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연기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뭐 칭찬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자신감을 받고 그 덕에 지금 계속 이게 연기를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연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그 선배님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옆에 계신 소녀시대 유나 씨. 네, 소녀시대 유나 씨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를 품은달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품달에 대해서는 정말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해품달은 제가 다시 사극을 하게 돼서 저는 그 해품달의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외적인 이미지,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시대에 따라서 의상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모르고 분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상투를 안 들고 이게 만건 아니고 이마를 완전히 훤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잘 없으니까 되게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고 계속 저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익숙해져서 그 모습도 좀 제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고려시대 분장도 꽤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해야 될 스케줄이 많이 남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군대 가기 전까지 잡혀있는 스케줄들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날이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뭐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좀 빡빡한 일정 속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유나는 면회를 올 거예요. 연애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고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건 대답하지 않고 전달했어요.